생생하게 남는 것이 즐거웠던 기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으니까. 아, 우리 어머님 폐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. 그래서 우리 집에 와 계셔서 고통스럽게 고통을 하실 때 이제 어머님 방에 주무시고 나는 그 옆에서 살펴드리다가 주무신 거 보고 혹시 힘드시면 뭐 이 창문이라도 좀 문이라도 두드리세요. 그리고 거실에서 이렇게 침대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길에 꽈당 하는 소리가 나요. 그래서 그냥 눈 뜨고 일어났더니 어머님이 나 깰까 봐 조심조심해서 화장실 들어가면서 화장실 그 물기가 좀 있었던가 봐. 오한에 넘어지셨는데 폐암이셨는데 이 그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던졌던 거예요, 안에서.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면 오히려 더 생명의 위협을 가진다 그래서 수술을 못했어. 요게 구멍이 뚫려져가지고 거기 물을 빼느라고 구멍이 뚫려졌는데 그 구멍 뚫려진 대로 요 암세포가 쭉 퍼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. 근데 미끄러지면서 그 밖에 주머니처럼 달렸던 거를 변기에 부딪히시면서 퍽 터졌어. 딱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. 엄마 왜 저 안 깨웠어요? 그랬더니 나 힘들까 봐. 안 깨우고 볼이 들어가셨다. 그 후로도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. 그래서 마음이 깊은 상처 죄송하고 미안해서 영성 수련회 5일 프로그램을 들어가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하루에 밥 세 끼 빼놓고 다 침묵 기도를 5일 동안 그것만 앞에 묵상하면서 천국에 가 계신 어머니께 용서를 많이 빌었죠. 울 안 울래? 그랬네요. 저도 이제 엄마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면 좋았던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데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는 어릴 때 메뚜기를 잡아먹었어요. 그럼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심장병 수술하고 병이란 병을 다 있는 어느 병원에 가도 전신이 만신 골병이 들어가지고 부인과 병이 있고 우리 어머니는 온몸에 병이 다 있는 그런 상태로도 86세까지 사셨어요.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런 몸을 이끌고 이제 셋째 아들 놈이 메뚜기를 좋아한다. 어릴 때 먹던 메뚜기를 덜에 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아이고. 벤또, 누런 벤또에다가 메뚜기를 한 거 볶아가지고 주시더라고. 내가 보기에는 메뚜기가 어머니를 잡는 수준이 아닌가. 어머니는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돼. 그럼 우왕청심원을 제가 사드렸는데 이거를 찬장에 높은데 길이 길이 보존을 하는 거야. 이걸 들고 다니면서 급할 때 드셔야 되는데 아깝다고 모셔놓고 엄마 메뚜기 잡지 마라. 메뚜기 잡는 게 메뚜기가 엄마 잡아먹겠다. 메뚜기 잡을 분위기가 아닌데 그럼. 그다음에 한 번은 산에 가서 산초라고 해서 시골에 가면 산초 그 추어탕 할 때 하는 산초 있는데 그게 약간 가시나무거든요. 그 밑에 주로 뱀이 많아. 근데 그 산에 땅째라는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가 이 산초 기름을 짜면 그게 설교하는 셋째 아들 놈 모가지에 좋다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산초 열매를 따다가 그 기름을 짜서 이걸 줘. 이놈아 이거 먹어라. 너는 설교할 때 이거 먹으면 모가지가 좋다. 그거 어머니 따다 구부러지면 죽는 거. 어머니는 심장병 수술도 하셨고 그건 가시밭의 악산인데 항상 그런 벤토의 것도 그거 그런 걸 이래 보면 야, 어쨌든 그 자식놈한테 좋은 거 어릴 때 먹던 거 설교하는 자식놈 몸에 좋은 거라면 뭐든지 하는.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투석까지 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오랜만에 한번 시골에 가서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자는데 야 얼굴이 이렇게 푸석푸석
하시더라고 얼굴이에요. 그냥 이래 막 영혼이 떠난 욕심. 너무 이제 연세도 드시고 막 골병이 들어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얼굴이 이게 푸석푸석한 야, 이 얼굴이 생기가 도무지 없는 그런 얼굴하고 밤새도록 이제 어머니가 앓으신 거예요.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안 자고 객지에서 혼자 있다가 그날 실수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시골에서 자는데 어머니가 밤새도록 꽁꽁 앓으시는 거예요. 다리가 뚱뚱 붓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놓고 뭐 혈액 투석도 하시고 심장도 안 좋으시고 이러니까 야 그때는 어머니 이렇게 매일 저녁에 꽁꽁 앓으시면서 주무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 맨날 전화로 엄마 잘 있나 건강하지 그게 끝이야 나는. 엄마는 야 이렇게 저녁마다 억지로 잠을 주무시고 꽁꽁 앓으면서 주무시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오늘 정말 욕하기 힘드네요. 네, 두 목사님은 다들 이제 어머니가 천국에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하늘나라 계시고 근데 저희는 조금 경험이 좀 다른 게 아버지는 어머니 같았고 엄마는 아버지 같아요. 그래서 잔잔한 정을 느끼는 거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정이라고 하거든요. 저희 아버지는 8남매 중에 막내시고 이북에 있다가 6.25 때 내려오셨거든요. 그러니까 남한에는 형제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정이 참 많으셨어요. 내가 그 신학대학 가는 거는 우리 부모님 둘 다 원치 않으셨으니까 교회는 다니시는 분들인데 근데 내가 한 2, 3학년 때 그 22, 23살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수요예배 때 목사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첫 설교를 했어요. 근데 교회를 주일날밖에 안 나오시는 분인데 나는 느꼈죠. 기둥 뒤에 누가 한 분이 숨어있어요. 우리 어머니 관심 없고 아버지 아버지예요. 일단은 시작 기도할 때 들어오셨다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나가신 거예요. 그리고는 시팀이 쭉 되고 계신 거죠.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. 그 어땠는지 저 들어본 적도 없어요. 그리고 워낙 뭐 이렇게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요예배 때 기둥 뒤에서 아들의 첫 설교를 들으신 아빠. 제가 그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그 연 신촌에 있는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그 시험이 좀 합격 이게 좀 쉽지 않은 과정이었거든요. 그랬는데 내가 합격 결과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먼저 보시고 교문 앞에서 나를 만나는 거야. 너 됐다 이러고 그 우시는 아버지. 대단하시네. 유학 가기 10일 전에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 전에 그 몇 주 전에 이제 며느리 될 사람하고 어디 한번 나와봐라 그래놓고 삼계탕을 사주신 거예요. 근데 우리 둘만 돌아가라 그러고 돈 주고 가신 거예요.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때 직업이 없으셨거든요. 돈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. 없는데 그래도 며느리한테 그거 좀 사주고 싶어서 모으신 거야. 그러니까 나는 됐다고 가셨는데 전 알죠.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2인분만 간신히 해놓고 가신 거예요. 근데 그 아버지가 유학 가는 동안 쓰러지신 거고 그 이후에 못 본 거죠. 아이고.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안 계신 거예요.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나 좀 그 시간에 좀 깨워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쿨쿨 주무세요. 아 진짜 두 분이 바뀌셨네요. 네. 우리 아버지는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시간 봐가면서 식사를 해요. 그리고 아침에 먹고 가라고. 야 주무시는 어머니 아버지는 그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아들 깨워야 된다고 라는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 같은 그 모습. 그래서 전 상당히 지금 어머니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강인한 아버지 쓰러졌을 때 너는
내가 여기 책임질 테니까 넌 거기서 공부하지 마. 그 이제 이해가 되네요. 그렇게 말씀하신 게.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 같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같은 아버지 그 두 분의 어떤 그 마음이 내 안에 공존하는 것 같아요.